자, 이제 세 번째 거. 자, 누구부터냐? 아, 여기는 선생님 어렵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네. 자, 처음에, Your mom is right, son. 너의 엄마 말이 맞다, 아들아.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문법적인 부분이 이제, 이따가 문법에 나오겠지만, 혹시 얼마 안 되네. 자, 이렇게. shouldn't have both라는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문법 중에 두 번째 문법입니다. should라는 단어는 뜻이 뭐야? 여러분 알고 있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죠? 자, 그런데 이 should 뒤에 이렇게 have plus pp를 붙이는 순간 뜻이 달라집니다.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붙으면 뭐뭐 해야만 했었다. 했었는데가 낫겠네요. 이 말은 했나 안 했나? 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종의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 엄마 말을 들었어야만 했었는데처럼 안 들어서 망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것도 이거랑 같아요. You shouldn't, 이때는 대신에 not이 들어가 있죠?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이란 문장이니까 너는 그것들을 사지 말아야만 했었는데 왜 샀니? 산 거에 대해서 후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해 됐나요? 다시 should have pp는 뭐뭐 해야만 했었는데 여기는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 말았어야만 했었는데 라고 하죠.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사지 말았어야만 했었는데 라고 이 bought는 뭐의 과거? 하다라는 by의 과거 분사죠. pp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문장.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선생님 조금 전에 말했던 그 needs와 wants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need는 이때는 명사로 쓰이니까 필요한 것, s가 들어서 필요한 것들. want는 원하는 것들이라는 각각 명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용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뭐 하는 거? separate니까, separate란 단어는 분리하다제. 근데 이거 ing가 붙어 있으니까 뭡니까? 동명사로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너의 needs, 필요로 하는 것들과 wants, 원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 서로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죠. will help, 뭐할 거다? 도와줄 것이다. 누구를 돕습니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자, 그래서 너의 필요한 것들과 wants, 원하는 것들을 separating, 서로 분리하는 것은 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뭐 하도록? spend money on wisely니까, more wisely니까. 더, 그렇지,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돈 쓰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장 하지만 but 나는 알지 못했다. 무엇이 내가 필요한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여기서도 앞이랑 마찬가지로 needs는 나의 my needs는 나의 필요한 것들과 wants는 원하는 것들이라는 명사예요. s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전부 다 이거는 뭐야? 여러 개들이죠. 해석을 보면 그러나 나는 모른다. 무엇인지입니다. 나의 필요라는 것들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는 모른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바로 간접 의문이야. I don't know란 문장과 원래 문장은 뒤에 문장 뭡니까? What are my needs and wants입니다. 이놈의 쉐들이 잠이 와갖고 눈이 하품을 찍찍찍 하고 입 찢어버린다고 그냥 똑바로 안 보냐? 자, 합시다. 자, 다음 거. I really needed a cap and headphones at that time. At that time 뜻이 뭡니까? At that time. 그 당시에 네, 그때는 나는 모자와 헤드폰이 정말로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But now 이제는 I guess. 나는 guess란 것은 추측한다 또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were once 앞에 막 명사제 원하는 것들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때 guess는 생각하다는 말이 더 알맞을 거야. 네. 자, 또 나오죠. 뭐가요? should, have, pp. thought는 think의 과거 분사죠. 네. 그래서 나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했었다. 그 말은 실제로는 그렇게 못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that's right. 맞습니다. why don't you는 우리가 뭐야? 뭐뭐 하는 게 어때죠? 뭐뭐 하는 게 어때야? 그래서 너는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게 어때? 무엇의 리스트입니까? 아이템들, 물건들의 어떤 물건들? You are going to buy. 당신이 살려고 하는 물건들의 목록을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어때? 물론 이 아이템과 you 사이에도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n mark each item as a need or a want. 이때 mark 뜻은 뭡니까? 표시하다란 이때 동사야. 그런 다음에 뭐해? 표시해. 뭐를? 각각의 아이템을 as는 뭐뭐로 써니까. 자, 필요한 것으로서 또는 원하는 것으로서 표시를 해라. Alright. 아버지 말 듣기 귀찮은 거 없지? 알았어요. 아버지, I'll try your idea. 당신의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부모님한테 꼭 해보겠습니다. 말을 해라. 그냥 대놓고 바득바득 대들다가는. 하긴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지? 아직도 대드냐? 아니, 아직도 찍소리 못하냐? 설마? 아하, 저 웃음의 의미는 그렇단 얘기네. 아, 알았습니다. 자, 다음에. 자, good, remember. 자, you have to 뜻은 뭐다? 뭐뭐? 그렇지, 해야 한다는 말로 should랑 같죠. 너는 뭐 해야 된다? pay for. 돈을 지불하다지. 뭐에 대한? Your own wants. 너의 자신의 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꾸 이 want 헷갈리지 마세요. 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With your allowance. 당신의 용돈을 가지고 지불해야만 한다. So consider. 그 concept 뭐냐? 고려하다. 이제 잘 생각하다. 자, 뭘 고려해? 너의 리스트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tell us 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말해라. How you are going to spend your money? 어떻게? ar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네가 너의 돈을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Then 또 consider가 나왔는데 여기는 문법적으로 재밌죠. 왜? 우리 그 동명사 때 공부한 적 있는 너희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마피스 인기 어디서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어디서 미리 잘 생각하고 연습해라. 이때 이 consider가 생각하다라는 뒤에 뭘 사용하는 동명사를 이 자식아 이걸 ing라 그냥 이 하품쟁이야. 이게 동명사야. 자, 그러니까 뭐에게? 너에게 더 주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말요? Okay. I'll make a spending plan. 이때는 뭐야? 소비 계획이지? 소비하는 계획을 나는 만들게요. 그리고 show it to you first. 너희 엄마, 아빠에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죠. 자, 본문 내용 설명 여기까지.